왕 이야기인데, 이제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그렇게 많이 지은 므낫세 왕을 용서를 하고 구원을 이제 해 주셔서 다시 왕이 되고 므낫세도 이제 행복하게 모든 자기가 따랐던 우상들을 다 뭐예요? 다 이제 버리고 그랬는데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므낫세 죄 때문에 예. 네. 어떻게? 므낫세 죄 때문에 그 나라에 므낫세가 죽고 나서 여러 가지 므낫세 죄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런 얘기예요. 그건 왜 그렇냐? 자 여기 이제 그 비슷한 아주 구체적으로 그 답이 나오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냐면,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항상 그 이스라엘은 그 주변 팔레스타인들의 침략을 받고, 그래서 항상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된 후로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따르면서 정말 그 다윗 왕 자체가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 다윗이었을지라도 이 사람이 너무 편해지면 꼭 일을 저질러. 그래서 그 나라가 아주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주위 이방 국가들이 다 슬슬 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쟁을 치는데 요압이라는 아주 우수한 정말 남한 장군 같은 그런 군대 장관이 있어가지고 전쟁도 착쳐. 전쟁 치기만 하면 이겨.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예. 그래서 이제 요압은 또 어딘가 하고 전쟁을 치고 있고 전선에서. 근데 뭐 그건 뭐 걱정할 전쟁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뭐 골치 아픈 게 하나도 없어. 이 골치 아픈 게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딱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암이 싹 나버리면 하나님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인들에게 참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그 삶의 이 뒤를 돌아보면 그 정말 비참한 고난이 있었을 때가 제가 제일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때였더라고요. 이제 너무 편해. 그 다윗도 너무 편해져가지고, 뭐, 걱정할 일도 없고, 뭐, 만사는 다 잘 돼 가고,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뭐 특별히 매달릴 일도 없고, 그러고 있다가 그러니까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악령이 자꾸 이제 서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턱, 궁에서 턱, 그 왕들은 높은 데 살잖아. 그래서 그때는 그 예루살렘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붙어 있어요, 다. 그러니까 땅이 거기는 땅이 충분히 넓지가 않으니까 이 미국처럼 집이 뚝뚝뚝뚝 떨어져 있지 않고 따닥따닥 붙어 있고 그러니까 좀 높은 데서 보면 다 보여. 근데 이렇게 보는데 저기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그때죽에 이쁜 거야? 아름다운 거야? 그러면 다윗이 막 갑자기 탁 꽂힌 거야. 응. 그 꽂힌다는 게 희한하죠. 그렇죠. 예. 저도 사실 우리 집사람이 탁 꽂혔거든. 꽂히면, 뭐. 어디 차 선생도 꽂혔어? 예? 나는 차 선생 부인 보면 참 멋있게 생긴 여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 예? 아, 그 이제 그래가지고. 사실 꽂히면 뭐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여러분 한번 꽂혀봤어요? 예, 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빨리 보고 싶어 저 여자가.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데리고 오라 그랬어.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막 같이 자버렸어. 근데 이게 이제 남의 아내를 어떻게 겁탈한 거죠. 뭐 여자는 왕이 시킨 대로 뭐 꼼짝 못하고 여자가 당해버린 거예요. 그 여자 이름이 이제 바세바예요. 바세바. 자, 그런데 이제 그리고 다윗이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 이거 내가 이거 참 뭐, 나쁜 짓을 했구나 이러고 있는데. 그 여자로부터 전갈이 온 거예요. 입덧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가만 생각해 큰일 났거든. 그 남편은 군인이야. 네, 젊은 청년 장교야. 지금 요압 장군 군대 장관하고 전선에 나가서 국가를 위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젊은 장교의 젊은 아내를 어떻게 뺏어서 임신을 시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젊은 장교 돌아오면 배가 이렇게 불러 있으면 그 큰일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야,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래도 그 젊은 청년 장교를, 어떻게, 장교를 휴가를 줘가지고,
특별 휴가를 줘가지고 집으로 오게 해가지고 저게 하면 그게 숨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군대 장관 요압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겠죠. 요즘 말로 하면 보내가지고 그 남편 이름이 우사입니다. 우사. 그 우사를 특별 휴가를 주라. 그 군대 장관 요압이 너무 이상해. 이상해요, 안 해요? 아니, 왕이 우사를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그 요압이 참 이상한데. 그래서 우사 보고 휴가 가라 그래. 근데 이 우사는 애국자야. 휴가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런 얘기 하니까 막 되게 재밌는 모양이네. 이제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저 성경 보고 얘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지나간 얘기니까 제가 그냥 재밌게 각색을 해서 하는 거예요. 우사가 와가지고 집에 안 가. 안 가고 왕궁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왕궁 뜰에 잔디밭에서 슬리핑 백 해서 거기서 자는 거야. 그래서 다윗 왕, 너 휴가 나왔는데 왜 여기서 자냐? 집에 가서 자지.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의 사랑하는 전우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전선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마누라를 끼고 잡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못 말린다 그래. 가만 보니까 다윗이 큰일 났거든. 이 못 말리겠거든.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 오케이, 그러면 너 나하고 오늘 한잔 하자 같이. 그래서 이제 궁정 안으로 들어가지고 술상을 차려가지고 술을 때려 먹인 거야. 그 술 먹여 놓으면 어떻게? 자기 집으로. 그 술을 때려 먹였는데 안 가, 이 자식이. 그냥 궁정 마당에서 또 자는 거야. 큰일 났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어. 왜? 이게 말썽이 나면 자기 왕위가 뭐예요? 위태로워요. 지금 말썽이 나서 지금 골치 아프잖아요. 청와대도. 그런 식으로 다 말썽이 나는 거야. 여기 이 문제도 저 문제. 그래서 다윗이 고민을 하다가 어떤 결심을 하냐면 죽어야 되겠어, 그 우사가. 그렇죠? 이게 뭐 휴가 줘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압한테 또 명령을 내립니다. 아주 희한한 요압이 볼 때는 이상한 명령을 내리는 거야. 무슨 명령이냐면, 여러분 정찰대라는 거 아십니까? 예. 이제 적군과 아군이 이제 대치하고 있는데 지금 전쟁이 곧 시작돼야 돼. 그러면 적군의 상황이 어떤가를 가장 날렵하고 용감한 군인 몇 명을 뽑아가지고, 우리, 이명일 씨 같은 군인들 뽑아가지고, 뽑아가지고, 어떻게, 적진, 넓은 적진 속에 침투해가지고, 다 살피고, 그러니까 정찰대로 뽑히면 그건 죽을 각오를 해야 돼.
그래서 정찰대로 보내가지고 우사도 정찰대로 보내라. 보내가지고 우사만 빼놓고 나머지 철수시키는 거야. 아, 우리야, 맞아, 우리야. 저도. 저도 여기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앉아놓네. 제가 남대문을 그냥 열어놓는 수가 많은데, 이제 그러면 참가자 어떤 분이 이렇게. 깜짝 놀랐어. 우리야 남겨두고, 죽이라는 얘기야. 그래도 왕이 명령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 그대로 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윗은 우리아에게 무엇을 잡힌다? 약점을 잡혀요. 그래서 요압이 왕을 갖고 놀아. 아시겠죠?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의 죄를 어떻게 다 해결해 줬지만 이 악령들은 꼭 끈앞으로를 치고 계속 괴롭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그거 하나. 그러니까 죄를 여기저기 많이 지어놓으면 하나님은 용서를 다 했는데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해결이 완벽하게 되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악령들이 나를 계속 하나님이 용서한 죄를 가지고 악령들이 나를 괴롭히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도 그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다윗의 얘기가 굉장히 영적 교훈이 깊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이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다윗이 엄청 고생을 해요.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아가 죽어요. 요압 장군이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하는 전가를 보내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바세바를 불러가지고 결혼해요. 왕비들이 많은데 왕비 중에 한 왕비로, 새 왕비로 받아들입니다. 그때 다윗에게는 왕비가 여러 명 있었어요, 하여튼. 자, 지금도 그랬으면 좋을까요? 아이고, 안 되죠. 그렇지 힘든 거 없어 그렇죠. 한 사람으로도 이게 좀 버거운데 여러 명 아이 자 그래서 만사가 다 뭐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처리가 된 거예요. 더 이상 걱정할 거 없는 거야. 근데 다윗이 그래서 일이 다 처리가 되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죠? 다 해결돼 버렸어. 뭐 결혼했고 그렇죠? 그 남편만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고 왜 그런지 그렇게 이제 세상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처리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다윗도 뭐예요? 아이고 됐다. 자, 그러면 다윗하고 하나님의 관계는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렇죠? 자, 다윗은 항상 여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이 일이 또 어떻게 하다가 또 다른 데서 불거져서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게 있겠죠. 그렇죠? 그 이게 다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영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법적으로는 해결됐어. 그 영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이제 누가 자꾸 다윗을 괴롭히겠습니까? 이제 악령들 괴롭힙니다. 다윗이 밤에 잘 때, 너 혹시, 우리아가 죽은 것을 요압이 뭐야? 요압이 눈치를 채버렸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다윗 왕의 왕비로 탁 삼는 걸 보고 아 우리아가 알았단 말이야. 이래서 아니 저 요압이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압이 아 왕이 그랬고 그래서 우리아를 그렇게 죽이라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제 요압은 탁 알고 있는 거야. 그런 이제 다윗도 항상 요압이 걱정이 아니야. 걱정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요압을 죽이면 그건 큰일 나. 왜? 요압은 이스라엘에 전쟁만 치면 탁 승리하고 유능한 장군이기 때문에. 그 다윗이 요압을 죽이면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해. 왕이 왜 요압을 죽였을까? 훌륭한 사람. 그리고 요압도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왕의 약점을 탁 잡자. 그 요압도 왕을, 다윗 왕을 아주 존경했는데, 알고 보니 다윗 왕도 뭐예요? 나쁜 놈이야. 그러면 요압도 어떻게 될까요? 요압도 왕을 미워하면서 나쁜 놈이 됩니다, 같이. 다윗이 죄를 짓기 전에는 왕을 존경하고 그래서 말 잘 듣고 그러지만 딱 약점을 잡으면 자기가 왕을 뭐요?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래서 요압도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다 악령들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엮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윗도 이제 옛날처럼 마음이 어떻게 항상 즐겁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이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다윗은 옛날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때문에 자기는 이미 구원을 뭐요 받은 사람이란 거.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다윗은 자연히 자꾸 밤에 자려고 그러면 잡신들 악령들이 싹 들어와서 너 같은 놈이 진짜 구원을 받았냐 하고 이제 자꾸 의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 에너지에 다윗의 뇌파도 지배를 당해가지고 자꾸 불안이 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
구원의 확신, 이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거예요. 그 다윗은 이제 이 죄를 숨기고 있고, 그러니까 자꾸 죄책감, 두려움, 불안, 응. 혹시 요압이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요압이 구태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왕이 말이야, 이런 놈이야. 그리고 왕을 쳐부수죠. 그럼 국민들이 지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골치가 아픈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다윗은 고뇌 속에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든, 다윗이 이 악령의 괴롭힘을 받아서 고뇌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제가 그 우리아의 아내 바시바를 범하고 그런 짓을 하고, 그러고 보니까 나는 뭐 중에 나도 죄인이다. 그렇죠. 다윗은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확신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그런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잘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자, 모세 율법대로 하면 뭐 맞아 죽을 짓을 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는 내가 본래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니. 그러니까 죄는 난 유전받았다. 내 유전자의 죄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뭐 이상구 박사가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어쩌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그렇게 잘 해드려도, 우리 집 사람이 열받게 하면 또 뭐예요? 입을 보여드릴까요? 자연이 이렇게 되려고 뭐예요? 그래. 그러다가 어떤 때는 그렇게 돼버려. 저보고 뭐 박사님은 절대 안 그럴 거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해도 그 내 유전자 소지 유전된 그 죄성은 뭐예요? 그거는 사라지기가 참 어려워. 조금씩 나아지지만은 성령의 역사로. 결국은 새롭게 창조가 되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지구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떤 세력들, 여러분 혹시 뭐 일루미나티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금융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 초대 재벌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지 소로스 뭐 이런 막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일까를 매일 만나서 의논합니다. 거기는 뭐 정치가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엘리트라고 칭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벌써 우리는 보통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금수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고 우리는 그 꼼짝 못하고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하려는 그 엘리트들이 만나는 그런 의논하는 그런 회의 중에 하나가 다보스 포럼이니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 걱정이 제일 큰 걱정이야. 무슨 걱정이냐면 이 지구가 너무 오염이 된다. 지금 날씨가 뭐 지금 보세요. 텍사스가 뭐 난리가 났어. 영하 뭐 20도로 떨어지고 뭐. 거기는 겨울이, 실제로 겨울, 얼음, 뭐, 눈 이런 거 볼 수 없는, 지금 막 엉망 아니에요. 날씨가 변해가지고, 기후 변화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인구 문제. 지금 지구상에 막 굶어 죽고 있잖아. 아프리카에서도. 예. 식량 부족. 이거 이대로 가면, 다 같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엘리트들이 그걸 잘 알아. 그 엘리트들이 이거 어떻게든 간에 뭐예요? 기후 문제도 바로 잡아야 되고, 인구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들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짜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변하는 거야. 그 계획대로. 그래서 트럼프라는 사람은 그 계획에 반대한다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트럼프와 그 바이든의 그 부딪힘은 지금 그 계획을 두고 부딪히는 거예요. 심각한 일입니다. 그냥 뭐 공화당이 이기냐, 뭐 민주당이 이기냐, 그 차원을 넘어서고. 그래서 그 엘리트 세력의 인정을 받아야만 각국의 정치가들도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후 문제는 탄소 문제니까. 어떻게 해야 돼? 탄소 배출을 지금 배출하는 것보다 90% 줄여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공장 다 문 닫아야 돼.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거를 앞으로 2030년까지 준비를 하고 2050년까지는, 뭐, 이 계획이 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막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예. 어쨌든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중국도, 대한민국도 다 거기에 속해 있어. 그리고 미국은 트럼프 때문에 못 속해 있었는데, 이번에 뭐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나는 그 계획 안 따른다 그래가지고 파리 기후 협약으로부터 탈퇴해버렸잖아요. 탄산가스 나는 걱정 안 한다. 나는 빨리 미국 국민을 어떻게 해? 미국을 살릴란다. 그래서 미국이 제일 걱정이에요. 그 엘리트들에게는. 왜? 이 미국 사람들은 자유 이러고 있단 말이야. 우리는 자유가 필요하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
그거를 계속 누리게 하면 지구를 바로 잡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 골치 아파. 이 세상은 끝이 다 됐어. 그만큼. 예. 그래서 여러분은 요즘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하여튼 천국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예. 현실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엘리트들은 호화롭게 사는데 이 지구에 사람이 너무 많고 기후가 너무 공장이 너무 많이 돌아가고 이러니까 기후가 망가지고 지구가 망가지고 식량 부족이 와서 전쟁 자꾸 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급속도로. 그래서 그거는 바티칸 교황도 다 인정하고 다 지금 합심하자고 하는데 트럼프가 나와죠. 우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쪽이 아주 무식하게 보이는 거죠.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막 긴 얘기는 여기서 끝이고 자. 이 세상이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사도바 이 다윗이 뭐라고 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속이 너무 더러워졌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 깨끗. 그러니까 다윗은 뭐를 잘 아는 사람입니까? 내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즉 성령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라야만 알파파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는 참 정직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었는데 지금 떠난 것 같다. 다시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오며. 그러니까 이런 소리까지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꼭 뭐요? 쫓아낼 것부터. 그게 이제 악령의 악령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예. 여기 성신이라고 하는데 성령입니다. 주의 성령을 번역을 바꿔서 주의 거룩한, 거룩이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맙소서. 그래서 다윗의 그 느낌에도 자꾸 하나님이 자기를 뭐요? 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실수로 그런 죄를 한번 범하면 자꾸 악령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니까 이런 불안감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와. 옛날에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뭐예요? 그 기쁨 속에 살았는데 그게 없어졌대. 그걸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주의 영으로 나를 붙으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될 만큼 다윗은 뭐요? 마음의 평화를 잃었다 이 말입니다. 악령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해야 돼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나오지를 않는 거야. 므낫세처럼 어떻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무조건 저기서 기도하고 안 하니까 하나님은 빨리 다윗을 이런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고. 그 다윗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결심하십니다. 내가 다윗을 어떻게 이 상황으로부터 구원해서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회복시켜 줘야 되겠다. 양이 도망가면 양은 안 돌아와도 누가 찾으러 가? 애 목자가 찾으러 가는 것처럼 우리가 안 돌아간 경우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응?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당시는 보통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경우에는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그 당시는 이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왜 다윗은 지금 성령과 단절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이라는 선지자에게 쭉 얘기를 다 해줘요. 나단 선지자도 그렇지 않아도 뭔가 이상하다. 왕이 옛날처럼 그 기쁨이 넘치고 총기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것처럼 요즘 와서는 뭔가 왕이 어두워 보이고 그래서 선지자의 눈에도 아, 지금 왕이 악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았는데 그래서 아마 나단 선지자가 기도를 했겠죠. 왕을 걱정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 밧세바가 누구며 다 얘기를 해준 거야. 그 나단 선지자가 그 흉악한 죄상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보고 이제 모세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돌로 쳐 죽여야지 왕을. 그러나 선지자도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왕에게 보냅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입니다. 아시겠죠? 왜? 네, 이거는 아주 위험한 도박이에요. 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어떻게 그 악령들로부터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 당시가 다윗에게는 뭐예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잠깐 보여드린 다윗의 시편 86편 13절에 주께서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악령이 우글우글한 내 마음은 그거는 지옥이에요. 여기서 성령이 와서 악령을 쫓아내고 구원의 기쁨,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럴 때 나는 같은 땅에 살아도 그것이 뭐가 돼? 그게 천국이야. 하나님을 구원을 받으면 이 땅은 천국이야, 나에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지상 천국이고 조건적 하나님이 없는 사람 곧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건 항상 지옥이야. 그래서 지옥 여부는 지옥이냐 아니냐는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모르면 지옥이고 알면 뭐예요? 와, 천국이고 갑자기 이 세상은 무슨 세상으로 보여요? 내가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지옥을 뭐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에 사는 사람은 결국 천국으로 가는 거고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거는 뭐를 가진 사람이에요? 생명을 가진 사람.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갈 것이고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고 조건적 사랑으로 가는 사람은 거기는 생명이 있어 없어? 생명. 생명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야. 그거를 멸망이라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믿어서 생명을 받은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운명은 영생이냐 뭐냐 멸망이냐예요. 생명 없으면 멸망이에요. 그래서 그 뜨거운 지옥불 속에서도 막 고통스럽게 살아있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웃기는 얘기예요. 왜? 살아있다면 뭐가 있어야 살아있어? 생명이 있어 살아있는데 생명을 떠난 사람이 어떻게 거기 살아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멸망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흙으로부터 내가 만들었으니 본래 흙이니까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리.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게 합리적이지.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 이러한 다윗을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보냈어요. 왜 이게 심각한 도박이에요? 네, 심각한 도박입니다. 나단이 살아 남느냐? 죽느냐의 도박이에요. 그렇죠? 네. 나단이 탁 왕에게 가서 왕이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다윗 왕이 걔 누구 없느냐 이렇게 되면 이 녀석을 뭐예요? 당장 끌어내서 목을 쳐라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죽음을 각오하고 다윗에게 간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전편은 여기서 끝나고 후편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와 하나님, 우리 죄인인 우리 개인으로서의 죄인과 하나님 사이는 십자가로 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는 많이 남아있고 우리도 그 죄의 결과로 계속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의 모든 과거의 기억을 생각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정말 이 후편을 통하여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어떤 고난이 계속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도, 구원받은 후에도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원을 하셨다 라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그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